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볼까요? 가족 중에 가정 예배를 거부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네, 질문이에요. 맞아요. 온 가족이 적극적으로 함께 즐겁게 하면 좋은데, 꼭한 명씩 이런 이른양 같은 그런 가족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거부하는 정도에 따라서 좀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기 싫어 정도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 완강하게 나는 안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들으기 싫어 정도이라면 조금 우리가 지혜와 열정을 균형 잡아서 수당과 보상을 좀 동원하는 그런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자녀인 경우에 또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그런 친구일 경우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떤 보상을 좀 해주는 그런 타협 말이죠. 그 가정 예배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좀 준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정 예배를 무슨 요일에 또몇 시에 또 어떤 순서를 하면 좋겠니?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는 주도권을 준다면 그 소극적인 자세에서 좀 적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아주 완강하게 나오는 경우죠. 절대 안할 거야. 거실로 나오지 않고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이런 친구들. 그런 경우라면 계속해서 설득한다면 더이 가정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가정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되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을 때 오라고 말을 하고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어떻게 막 주여 막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함께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이 안에서 하하호호 웃음꽃이 핀다면 그 방문이 열리고 이 아이도 슬그머니 나와 앉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 모두가 즐거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해야 하고 말씀 이야기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신앙의 대화를 나눠 가야 합니다. 가정 예배 후에는 가족 놀이와 풍성한 식탁,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평소보다 두배 이상 좋은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지혜를 더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칙칙하고 어둡고 무겁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풍성한 음식이 있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 재밌는 놀이가 있다. 그 예배를 누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